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6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러시아 침공을 규탄하고 있고 유럽의 상황이 급박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유엔의 유럽난민기구는 이번 러시아 침공으로 피난민의 숫자가 현재까지 10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럽연합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피해서 탈출하는 수백만 이상의 난민을 대비해야 한다고 유럽연합의 내무위원이 말했습니다. 피난민들은 기차, 버스 또는 자동차를 타고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폴란드, 헝가리, 루마니아 등 여러 국가로 흩어져 이동하고 있고 그 숫자는 대략 100만 명으로 추산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월요일 우크라이나와 벨로루시 국경에서 열린 키예프 대표단과 모스크바 대표단 간의 협상은 계속 대화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합의 없이 끝났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하르키우에서는 이틀째 러시아군의 폭격과 공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의 로켓은 도시 북동쪽 주거밀집 지역에 떨어졌고 최소 10명이 사망하고 35명이 부상했다고 안톤 헤라신코 내무부 고문이 밝혔습니다. 러시아군은 밤새 키예프와 하르키우, 마리우폴 등 주요 도시를 포위하고 대포와 미사일을 발사했으며 거대한 러시아군 호송대가 벨로루시와의 국경 쪽에서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예프에 접근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키예프 중심부에서 몇 마일 떨어진 TV 타워에 대한 러시아군의 공격으로 5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했다고 우크라이나 긴급구조대가 성명에서 밝혔습니다.